지준 씨, 비 씨, 네, 그거 아세요? 이곳 대전 유성에 있는 온천이 조선의 왕들이 즐겨 찾던 온천이래요. 조선의 왕, 와. 옛날 그림들 보면 임금님들 용하는 꿀 피부였다잖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저도 나중에 저희 어마마마와 함께 꼭 놀러 오고 싶네요. 네, 네, 지수공주님. 지수공주님. 아, 인기가요 마스코트는 누굽니까? 아, 아무래도 이쁘신 지수씨? What? 무슨 소리예요? 인기가요 마스코트는 바로 저죠. 그럴리가요. 당연히 저죠. 끝.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인기가요 마스코트는 오늘은 공석인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저인 걸로 하죠. 지수씨 역시 센스가 넘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보고 싶은 저희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없네요. 아, 급하게 무대하러 간다고 가셨어요. 그러면 드디어 MC 지수 씨가 아닌 블랙핑크로 글로벌 K-pop 팬들을 만날 차례인가요? Meanwhile. 아, 지수 씨, 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저희끼리 좋았어요. 아, 역시 셋이 있을 때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요. 진영 씨 이따가 두고 봐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물어봐도 되나요? 네. 두 분 진짜 현실 남매인가요? 우리 지수 씨가 평소에는 말 안 되는 동생 같은데 무대할 때는 솔직히 좀 멋있더라고요. 아유, 반전 매력이랄까요? 아, 이거 칭찬 맞겠죠? 인기 일보 기자 진지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네, 7개월 만에 전격 컴백인데요. 기다려주신 아미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준비해서 나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국내에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세 팀의 무대도 다 같이 소개해볼까요?
뮤직 스타트. 연기 탱기 화이팅. 미니더도 화이팅. 블랙핑크까지 오랜만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대전에서 만나요. 도영 씨, 다음 네. 주는 어떤가요? 인기가요? 대전가요?